속초 시립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발굴된 속초의 유물과 실향 및 문화 등 속초의 역사를 전시해 놓은 곳으로, 박물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마치 오픈 세트장처럼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실향민들의 삶을 재현해 놓은 속초 실향민 문화촌입니다. 6.25 전쟁 이후 월남한 이북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재현한 청호동 골목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나무판을 덧대어 수리한 것처럼 보이는 낡은 나무집과 판자, 깡통, 신문, 종이박스 등을 구해다가 만든 부엌과 단칸방에는 50년대 초반 피난민의 고단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실향민 문화촌을 지나 내부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선사시대부터 발굴된 토기나 돌칼 등 유물들과 속초 아바이 마을과 중앙동을 이동하는 작은 배인 갯배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전통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관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엔 디딜방아, 모내기, 사방치기 놀이, 얼음팽이 놀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체험 전시들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